네, 안녕하세요. 한국알테어 CFD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심랩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릭 클린업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CFD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CFD를 위한 지오메트릭 클린업,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을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심랩 지오메트릭 클린업 기능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그 지오메트리를 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실제 모델과 비슷한 형상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에 웨비나에서 이용할 버전은요, 심랩 2021.1. 저희 알테어 최근에 이제 2021.2가 출시가 되는데, 지오메트릭 클린업 기능은 거의 뭐 유사하기 때문에, 뭐 버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에서 지오메트리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임포트 CAD. 자. 뭐 기본적인 옵션 디폴트로 놓고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모델이죠. 일단은 저희가 그 지오메트리 클린업, 지오메트리 핸들링을 하는 기능은 심랩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뭐 2D 서피스 메쉬라든가 볼륨 메쉬 짤 때는 보통 요 메쉬에서 작업을 하시고 메쉬를 생성하기 전에 지오메트리 핸들링은 요 지오메트리 이 지오메트리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심랩 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때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이 무브 기능, 그리고 이 피처에 보시면 이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한이 무브와 이 피처의 디테일, 요두 기능 가지고만으로도 사실은 클린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심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렉트 엔티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페이스는 이제 면이죠. 면. 그리고 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해제하시려면 ESC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선택된 거에서 여기 보시면 아 잠시만요. 요거를 좀 닫고 여기서 요거 셀렉션을 클릭을 하시면 셀렉트 되어 있는 거뭐두 개를 선택을 했다. 그럼 내가 어떤 면을 선택했는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다 선택이 해제가 되죠. 이것은 면을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볼륨을 선택을 한다. 이 심플 원이라는 여기 이제 바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디가 있죠. 바디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바디가 선택이 됩니다. 면이 선택됐을 때하고는 뭔가 비주얼이 다르죠. 바디를 선택하셨을 때는 빨간색 라인으로 선택이 되고 자, 면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연분홍색 같은 색으로 선택이 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브가 바디를 선택을 했을 때 움직이는 거하고 면을 선택했을 때 하고 움직이는 거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 클릭하시고 내가 움직여야 될 바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좌표축이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X축으로 뭐 10mm 정도 이동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X축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0 엔터. 이동을 했죠? 다시 뒤로 갈. 자, 만약에 위로, 내가 위로 10mm 가고 싶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0. 자, 여기까지는 뭐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죠? 단순한데, 제가 이거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바디가 아니라 페이스를 선택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잡고, 한면 잡고,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10. 오메? 아, 이렇게 면이 이동을 하네요. 자, 면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면 한번 땡겨볼까요? 좋아. 클릭을 하시면은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화살표 클릭하시면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임의로 얼마 정도 땡기겠다. 그럼 화살표를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플래너 서피스라고 하죠. 평면 같은 경우에는 노멀한 방향으로 이렇게 땡기고 움직이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 형태가 있어요. 실린더 형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클릭하시고 면 잡고 면 선택하신 다음에 땡깁니다. 쭉. 아, 오케이. 라디우스가 바뀌는구나. 그죠? 안쪽 면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안쪽면 잡고, 그죠? 아, 참 재밌는 기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린더면을 잡으면은 반지름이 바뀌고, 그 평면을 잡으면은 노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면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잡고 위로 올려, 한번 올려볼까요? 쭉 올린 다음에 업데이트. 이해가 되셨죠? 면을 올린 다음에 그 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부의 지오메트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채 작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안쪽 실린더 윗면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아래로 쭉. 그럼 이렇게 움푹 파이는 모양이 되겠죠? 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값을 넣어주는 방법, 혹은 화살표를 직접 당기는 방법.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아, 내가 이 면을 위로 당겨야 되는데 이 면에 딱이 면의 높이만까지만 내가 올렸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스냅 2라는 게 있습니다. 벌텍스, 서클, 페이스, 노드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이 벌텍스하고 면입니다. 뭐 벌텍스하고 면, 뭐 예를 들어서 벌텍스다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어느 점까지 이동을 시킬래요? 네, 이 면에 해당하는 벌텍스 클릭 이동하죠. 캔슬. 자, 그러면은 다시 클릭하시고 이 서피스, 이 페이스 내가 이 면까지 움직이겠다. 페이스 클릭하시고 이면 잡으시면은 요 거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업데이트. 아, 엄청 신기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면, 이면 있죠? 이면을 여기까지 좀 당겨보고 싶다. 그런 게 과연 될까요? 이 구멍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벌텍스 찍고 여기 점 찍으면 되겠네요. 클릭, 업데이트. 형상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냥 중복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면이 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H 키 누르시게 되면은 면을 히든 시킵니다. 그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양으로 잘그 형상이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두하시려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재밌습니다. 뭐 면을 이렇게 줘보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땡기거나 늘리거나 붙이거나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내가 뭔가 그 박스가 두 개가 있다. 근데 독립되어 있는 박스인데 뭐이 면을 두 개를 붙이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테일 기능인데요. 디테일 기능은 이 피처에서 이 디테일스가 있죠. 이 디테일스에 대한 그 기능은 어느 때 이용을 하느냐? 내가 불필요한 형상을 제거를 할때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실린더, 아, 이 구멍, 내가 없애고 싶어. 근데 일단 구멍부터 없애보도록 해볼게요. 피처, 디테일. 없애고자 하는 면, 일단은 CAD. 저희 CAD에서 작업을 하죠. CAD 선택하시고, Face 선택하신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 물론 닫혀있는 면이겠죠. Apply. 구멍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하고 디테일에서 이번에는 이 볼록 튀어나온 이 파트를 한번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해요. 선택한 다음에 안쪽에까지 선택이 됐죠. 이 상태 어플라이. 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움푹 파여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지우시겠어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브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브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 이거 페이스 해가지고 이동을 시켰죠. 화살표 클릭하신 다음에 면 선택하고 이쪽 면까지 업데이트.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물론 무브 아래서 위로 올려도 똑같겠죠. 클릭, 화살표 클릭, 페이스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이게 두 가지인데 디테일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죠. 피처, 디테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안쪽에 움푹 파인 면세면 클릭하시고 어플라이. 자, 이 기능이면 엄청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무브 기능하고 이 피처의 디테일 기능을 위주로 어떻게 그러면 실제 모델을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 모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이 기능을 이용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모델입니다. 뭐 보니까 뭐 아래 뭐 다양한 구멍들도 있고 위쪽에 뭐 홀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한 로고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바디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색깔을 좀 나눠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런 어두운 톤. 이 지오메트리 작업 오래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요것만 보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눈 아프죠. 그래서 색깔은 조금 이렇게 어두운 톤이 좋습니다. 일단은 심랩에서 지금 바디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자,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서로 페이스 선택 이렇게 맞닿는 면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해석을 위해서 이 맞닿는 면도 지우고 위아래 단순화시킨 다음에 위아래 두 개의 바디를 하나로 뭉치고 그러니까 하나의 바디로 만들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아래 따로따로 바디를 단순화시켜야겠죠. 단순화 작업. 내가 이 위에 바디부터 작업을 하겠다. 바디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아이솔레이트 시켜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쇼 올이라는 기능이 이 바탕화면에서 우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되는데 이게 쇼 올이에요. 근데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요거에서만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락 기능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바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쇼올 해도 보고자 하는 바디만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디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우 클릭하시고 락 하시면은 지금 바디가 두 개인데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고 만약 이 상태에서 아니 강사님 난 언락하고 싶 그러니까 뭐 락을 풀고 싶어요 화면 누르신다면 언락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엄청 많다 파트가 너무 많이 복잡하다 근데 내가 국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락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좀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밑판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이런 둥근 뭐뭐 뭐 이런 뭐 도돌도돌한 것도 좀 지우고 싶고 안에 보면은 뭐뭐뭐 뭐 이렇게 안에 좀뭐홀 같은 게좀 파여 있나 봐요. 그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뭐 이렇게 볼트가 박히는 마운트 자국, 이 브라켓도 있고요. 이것들을 한번 싹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 선택, 윗판 히든, 아랫판 히든 이렇게 히든해 주신 다음에 저희 디테일 기능이 있었죠. 지오메트리의 피처의 디테일로 얘네들 내가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디테일 기능은 요 메쉬와 캐드로 나눠지는데요. 캐드 먼저 선택하시고 지금 바디로 되어 있는 거 페이스로 바꿔주시고요. 전체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구멍 같은 것도 선택이 되고 위에 좀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도 선택합니다. 요요 나사 자국도 한번 선택을 해보죠. 나사 자국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겠습니다. 지우고 싶은 것. 여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깔끔하게 지워졌죠? 구멍이 지워졌구나. 자, 요 브라켓 같은 거. 요거 어떻게 지우죠? 어떻게 지울까요? 일단은 선택하지 않아야 될 면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히든. 지금 디테일 어플라이를 눌렀기 때문에 이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오케이 누르면 디테일 닫아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작업하실 때에는 그냥 어플라이. 페이스에서 브라켓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깔끔하게 지워졌다. 오케이. 자, 여기는 뭔가 만약에 뭐팬 같은 게 내부에 팬 같은 게 있으면은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인 것 같으니까 얘는 살려놓고 여기 뭔가 포트 단자들이 들어가는 구멍 이 구멍들을 한번 히든 그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면 선택 히든 이렇게 하고. 이네 개의 구멍을 지우고 싶은 거죠. 지금 디테일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어플라이.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자, 보면은 여기에 뭔가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클릭 한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이것도 클릭 지워주고 여기 뭔가 움푹 파져져 있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클릭. 여기에 홈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선택을 하기 이 제가 이렇게 면을 먼저 히든을 하는 이유는 이 선택을 하기 쉽게끔 이렇게 작업하려고 선택을 하는 거죠. 클릭. 쉬고 클릭. 여기까지.
여기도 있네요. 선택하고 플라이드. 자, 이쪽입니다.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 로고 있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히든을 해주고 플라이.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요런 뭔가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구멍이 있어도 저는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미묘하게 조그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선택해서 자, 여기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아마 뭐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워주고 여기도 선택하고 지워주고 선택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자 하는 면들을 다 선택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뭐 사실 뭐 클린업이 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데 그래도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사실 신랩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마우스 하나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 아까 무브 기능 이용했었죠. 무브 면 잡고 화살표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스 스냅 2 여기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면 잡고 무브 어디까지? 이면까지. 오케이.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귀퉁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브. 오케이. 이러면은 지오메트리가 엄청 단순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 줍니다. 아, 보니까 아까 무브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좀 끊어져 있죠. 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보시면 아 뭔가 좀 조금 부족해, 그죠? 막 나오다 말았어.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럼 뭐 클릭 이번에는 이쪽 면까지 보내야 되는데 저기 면은 히든을 했어요. 고를 때 벌텍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저희가 이 면을 이동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면이 나눠져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피스 메시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노드가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난 하나의 완장이었으면 좋겠다, 면이. 그럴 땐 이 페이스에 요 플러스 멀지 기능이 있습니다. 멀지 클릭하신 다음에 멀지를 원하는 면 두 개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물론 면 두 개가 아니라 복수도 선택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까 그 면을 올리면서 이렇게 선이 남아있는데 그런 선들, 불필요한 선들, 노드가 찍힐 불필요한 선들 제거하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도 선택해서 제거를 해주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 그 라운드, 필렛 부분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깔끔하게 다 제거가 됐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아랫면 언락 우클릭 언락 해주시고 아랫면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 보시면은 아래 뭐 이렇게 돌기 부분 그리고 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좀 제거를 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디테일 그래서 아이고 지우고자 하는 디테일 그 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됐습니다. 리디스발. 자,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자 지금 이 면이 이렇게 중간에 공유를 하고 있죠. 저희가 CFD를 할 때 만약에 열 전달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체 내부에도 볼륨 매시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바디하고 아래에 있는 바디하고 마테리얼이 다르다. 그러면은 공유면을 유지를 한 채
두 개의 바디가 하나의 면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뭐 유동해석만 한다, 그 고체 볼륨을 생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두 개의 바디가 동일한 마테리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면을 제거를 해도 되지만, 가운데 면을 제거를 한다, 혹은 제거를 하지 않는다, 그 기능이 이 바디의 커넥트 불린이라는 기능입니다. 불린해 보시면 일단은 이거 지금 메쉬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캐드로 바꿔주시고 컴바인이라는 게 있는데, 컴바인의 셀렉트 바디스. 내가 두 개의 바디를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만나는 면은 살려주세요. 일단 제거하는 것부터 할게요.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제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자, 가운데 면이 위아래 바디가 존재하게 되면은 제가 히든 해가지고 총 4개의 면을 히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만 히든을 했죠. 이면 2개 히든 빵꾸가 났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면이 남아있지 않게 않은 채 그냥 컴바인이 된 거고, 만약에 불린 2개 2개 이 옵션 Create Connected Bodies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OK를 하게 되면 하나, 윗면, 아랫면, 그리고 가운데 면 하나. 면 하나가 남죠. 자, 여기를 히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면이 공유면입니다, 지금. 자, 여기도 한번 히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절하게 가운데 공유면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불린을 하실 때 컴바인 기능에서 Create Connected Bodies를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가 없다, 공유면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체크 아까 해제했을 때하고 체크했을 때하고 차이는요, 공유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클릭하신 채 언머지 누르게 되면은 공유면 기준으로 두 개의 바디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나눠질 때 방금 붙인다고 공유면이 가운데 생겼잖아요. 그 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기능이니까 과연 디테일 기능 어디까지 써봤냐? 조금 더 지금 작업했던 모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모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델 준비했어요. 일단 락거를 지금 바디가 지금 파트가 좀몇 개가 있는데 히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락이었죠. 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잘안 보이는데 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가볼까요? 여기. 아, 일단은 보통 작업하실 때 볼트는 다 지우죠. 볼트를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트가 정말 뭐 엄청 연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든가, 혹은 뭐 유동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든가. 근데 일단 이번에는 예제니까 원래 볼트를 좀 제거를 하고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 일단은 이 안쪽을 좀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닫힌 면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 구멍, 이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부터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피처의 디테일. 그러면은 페이스, 아까 CAD에서 페이스 선택하시고 지우고자 하는 면두 개, 세 개, 네 개네요, 네 개. 선택하고 어플라이. 지워졌죠, 감촉하기. 이 안쪽의 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클릭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 히든하고 선택을 했었는데 야, 그것도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기능이 면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그 내가 뭔가 이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겠다. 이 면을 제외하고 여기까지 약간 요런 거 안쪽에 선택할 때 일단 선택하고자 하는 면 선택하시고 우클릭, 여기 셀렉트, 요 레이어 기능 클릭하시면은 일단 리밋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리밋 페이스. 내가 어디까지 선택할래? 근데 이 브레이크 앵글을 일단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 면을 제외한 고기까지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한번 어플라이 눌러볼까요? 이해되시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면 선택하시고 우클릭 리밋 어플라이 이 상태에서 디테일 클릭 디테일 누르시면 어차피 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참 쉽죠? 자, 다음은 구멍만 지어도 되고 아예 이 뭔가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지워야겠구나. 그럼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요거를 지우고 싶다는 거죠. 요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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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지금 제가 선택한 면이 23개. 이 말인즉슨 23번 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방법이죠. 이렇게 히든 시켜놓고 피처 디테일스 쫙 선택해서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아, 뭐 감쪽같이 사라졌죠.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 여러 개다. 아, 세개다 없애고 싶다. 그럴 때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신 다음에 셀렉트 레이어 리밋을 이면은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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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어우, 이것도 뭐 생각보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어플라이 디테일 어플라이 짜잔. 아, 참 재밌는 기능이죠. 그래서 특히 이 기능이 좋은 점이 이렇게 안쪽에 내가 안쪽에 뭔가 있을지 모르는데 좀 이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 리밋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다. 어플라이 디테일 이것도 지우고 싶다. 이거를 지워야 된다. 그럴 때 선택. 그래서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리밋 클릭하시고 이렇게 서 피처 디테일 깔끔해졌죠? 뭐 이거를 지우고 싶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걸 지울 일은 없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라 그러죠? 이홈 뭔가 볼트가 박혀야 될홈 요걸 좀 지우고 싶다. 면 선택하고. 아이고. 면 선택하시고. 아, 리밋을 안 눌렀어요. 리밋. 선택하고, 어플라이. 잘 지워졌죠? 망가타선 이것도 한번 지워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원래 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별풍선 같은 거 주시지 않나요? 뭐 저희 좀뭐 없습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이게 지워질까요? 아, 지금 면이 여기도 선택이 됐는데. 이 면은 일단은 지우는 면이 아니죠. 여기까지죠. 구멍하고. 오! 지워졌습니다. 짜잔. 네. 그래서 뭐더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그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용 중에 어떻게 하면은 지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서포트 골뱅이 altea.co.kr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